자, 이번에는 12연사 상황을 테스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사직 선막 또는 기계식 셔터를 사용하게 되면 세대로 사용할 수 있는 연사 속도는 최대 12프레임이 되도록 되겠습니다. F와 AE를 노출을 모두 지원하는 그런 방식이기 때문에 F 성능은 기계식 상황에서도 상당히 뛰어납니다. 물론 20프레임에 초당 20프레임에 굉장히 고속 사용을 하고 싶다면 전자직 연사를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지금 F 서버를 적용한 상태가 되겠는데요. 굉장히 빠른 F 검출 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번 캐치한 폐차체를 놓치지 않는 능력 또한 굉장히 뛰어나고요. 지금 왼쪽에 다른 보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초 검출한 피사체의 추적을 놓치지 않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렇게 의도적으로 제가 한번 프레임 바깥으로 한번 빼봤다가 다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약간 다른 부분을 좀 잡아주고 있고 그 사이에 다른 보트를 잠깐 잡았지만 반 셔터를 살짝 놓고 셔터를 잠깐 놓고 다시 잡는 과정만으로 굉장히 쾌적하게 사용을 할 수 있었고 최대 20연사의 AF를 그대로 충족할 수 있는 정도의 기종이 되기 때문에 12프레임 연사에서는 더욱 완성도 높은 AF 성능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기종이 되겠습니다.